태양불꽃 방패 그리고 탱커 아이템. 앞으로는 라이엇이 더 이상 탱커들에게 태양불꽃 방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최근 12.22p 핫픽스 패치가 진행됐었습니다. 패치의 내용 중 이번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탱커 아이템 해신 작쇼 광희의 미덕이 버프되었죠. 추가적으로 라이엇 관계자가 직접 탱커 아이템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앞으로는 더 이상 탱커 아이템의 필수인 태양불꽃 방패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강요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라인 클리어 능력이 떨어지는 탱커 챔프들은 태양불꽃 방패를 우선시했지만 이제부터는 1순위 태블망, 2순위 신화급 아이템 혹은 1순위 신화급 아이템, 2순위 태블망 이런 식의 빌드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새 시즌에 더 많은 게임을 통해 탱커 시스템의 모든 밸런스를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각각의 챔피언들을 재구성하게끔 작업할 예정입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태양불꽃 방패라는 아이템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탱커 챔피언들에게 사랑받는 신화급 아이템이었지만 2023 프리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설급으로 강등이 되며 성능이 변경되었죠. 또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탱커 아이템들에 의해서 예전만큼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 태블망이 협곡을 잠시 지배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부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엇이 2023 시즌에는 정글 부분과 탱커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언급드렸던 대천사의 지팡이 관련 리워크 작업은 원래 작업 예정이었으나 현재 문제가 생겨 제 작업 중에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사실상 태블망의 관짝행 그리고 탱커 아이템에 대한 라이엇의 공식 입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